선수로서는 정말 잘할 수 있지만 그림은 1번 1번 근데 상대 없어서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야 공공연 선생님은 저를 거의 모를걸요 그, 이거 하신 2년 전에 태어난 분들이거든요 아, 예. 저희 그래서 오늘 특별히 촉지식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이거를 못 봐가지고 도대체 문제가 뭐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야. 4번! 아, 제 개인적으로요? 네, 생각하시죠. 제가 알기로 한 2번. 오! 어, 이거 아세요? 아, 제가 본 것 같아요, 이게. 아, 네네.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이런 이게 우리 아들이 저한테 이제 아이스크림 얘기했다고 제 표정이 굉장히 안좋았는데 네, 우리 아들이 한번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근데 손이 작아서라기보다는 1번 1번 근데 상대 없어서 4번 사실 어릴 때 사업은 잘 하지 않았어요 오~ 네. 아니 이거 못 봤어요 이거. 아니, 이분이 어떤 도플갱어라는 방송에 나오셨는데 아 예 안정환 선수 닮은꼴로 나왔네요 네네 이 옷은 아니 나 완전 진짜죠 난 진짜죠 아 저하고 똑같다고요? 아니 그때 완전 기억성이 난리 났어 아 제가 입술 망가졌군요 이거요? 네 뭐요? 뭐 할까요? 5번! 5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미남계! 고맙습니다. 사실 조교의 정답은 안 뉴턴이었어요. 맞죠? 수많은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세요? 여러분 공공연 선생이면 이 장면을 보지 못했을 텐데. 고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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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런 식으로. 아, 이게 4번. 4번. 저는 그 당시 현 축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거의 뭐 스트라이커의 역할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아니 말고요. 쇼션하고 제가 뭐 친하지도 않고 네.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저는 그냥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전형적인 스트라이커는 아니잖아요 원톱으로 이렇게 많이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런 표현을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정답은 미드필더 공격형을 빼면 안 되죠 네. 공격형을 빼는 순간 이게 굉장히 아... 네, 이상해집니다 네.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은 왈가왈부가 같은데 네, 네, 네. 그래서 박진웅 선수한테까지 아, 노래 형이 있나? 이번에 공격형이라고? 스트라이커라고? 지성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아직 그 지성이는 지도자의 그런 감이었기 때문에 선수로서는 정말 잘할 수 있지만 그림을 좀 열기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결코 박수님을 기대하는 건 아니고 이걸 모른다 모르는 걸 제가 알려줄 수 있어요 아, 지성이가 그렇게 얘기했어 슈퍼서브 솔샤르 선수 솔샤르 미드필더인가요? 그거 아시죠? 네 아, 그거 아시죠? 네. 어떻게 밝히죠? 솔샤르는 공격수라고 진짜 애매하다고 얘기했어도 됐을 텐데 아니 친구가 없어 아니 나름다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최고의 선수죠 네, 제일 존경하는 선수 네. 이거 옛날 것 같은데 대표팀엔 새로운 활력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근 네네네 네네 아 이걸로 아신다고요?
대표팀엔 새로운 활력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근입니다. 이거 저희가 연습 끝나고 저희끼리 음료수 내기나 뭐 그런 거 하거든요. 저희 찍힐지 몰랐어요. 이동수 선수가 아유 진짜라고 화를 냈나요? 아 그래요? 아유 진짜 이게 아니라 아유 진짜! 그 이후로 멀어졌어요. 되게, 되게 화제가 됐던 게 아 요즘 대표팀이 정말 화기애애하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하는 순간 제가 이제 동국이랑 같은 편이었는데 이동국 선수랑 원래 이렇게 격이가 좀 없는 거였어요? 예, 뭐 오래됐고 뭐 여러분도 아시죠? 좀 옛날에 뭐 트럴카라고 고정욱 선수, 이동국 선수 저하고 뭐 한창 사랑을 좀 받을 때 그때부터 좀 많이 친했던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그죠? 트로이카 네. 혹시 아시는 분? K리그 3대장, 미남 3대장 트로이카. 와... 프랑스 월드컵 98년도 프랑스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네네. 생긴 얘기다 보니까 지금 뭐 전원일기 같은 거 굉장히 오래된 네. 그때 정말 부산에서 정말 부산에서 가장 잘생겼던 그 CF 못 보셨어요? 그 화장품 상대가 현대로 김재원인가? 네, 예. 변변식 김재원입니다. 다 이겼다 아, 이게 아니고 같이 이제 광고 찍었고 피부에 장난이 아닌데 피부에 힘 좀 줬는데 아무튼 그때는 이제 김민호 씨랑 현빈 씨가 신인이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인지도가 높지 않았거든요. 지금 뭐 그분들이 훨씬 높이 있죠. 지금 저는 내려왔고 네. 저도 이제 궁금한 점이 한 건데 하마가 평생 무료다라는 예, 아 그거는 제가 굉장히 감사하는 일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2002년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미용실은 무료로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와. 때는 네. 그 예전에는 그 김서영 씨랑 똑같은 올댓스타일 나오셨어요. 네네. 그건 이제 머리를 기르면 시합 중에 시야를 가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머리를 쪼매는 게 경기 중에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